모두들 털하입니다. 이제 우리나라 한번 얘기를 해보죠. 우리나라 얘기해봅시다. 2023 부천만화대상 수상작이 발표됐습니다. 부천만화대상. 네, 일단 대상은 이하진 작가님의 도박 중독자의 가족이 네. 수상했습니다. 카카오 웹툰에 가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.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의 네. 작품입니다. 보면서 정말 한숨을 다 읽었어요. 이 작가님이 본인이 팬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신데요. 그런 얘기 들었어요. 네. 제가 방송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. 제가 굉장한 팬이고요. 이 작품은 정말 한숨에 다 보고 두 번이나 봤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저는 카산드라도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고요. 네네 그렇습니다. 작가님이 하고 계신 작품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다라고 네.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선정 이후에는 만화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흡입력 있게 우리 시대의 명암과 그 대처법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작품이 상을 받아야 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을 것 같아요. 이견이 없겠죠. 네. 맞아요. 한번 보시면 압니다. 왠지. 그런데 왜 본인은 팬이 있는 걸 못 믿으실까요? 모르겠어요. 아, 너 따위가 내 팬일 리 없어 같은 건가?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. 죄송합니다. 아니, 아무튼 정말 네. 이하진 작가님 축하드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입니다. 여러분 한번 보세요. 가가지 보시면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데 다음 화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. 요즘 밤날씨 같은 느낌. 아 맞아요. 숨이 턱턱 막힙니다. 맞아요. 맞습니다. 하지만 이거는 만화로 얘기하기 참 좋은 얘기고 맞아요. 만화라는 언어는 대단하구나 하는 느낌. 만화는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네.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신인 만화상에 정혜나 작가님의 유나단의 목소리. 하하 네. 여기 있습니다. 여기. 이 정혜나 작가님의 유나단의 목소리는 성가대의 이야기예요. 네네. 근데 이 작품의 주인공은 성소수자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얼마나 네. 이 작품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스포를 못 하겠는데 저 아직 안 봤어요. 아, 네. 보겠습니다. 꼭 보십시오. 정말 정말 좋은 작품이고요. 아마 이 작품도 이견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나요? 이 작품은 책으로 나와 있고요. 네네. 네, 책으로 보시는 것도 좋고 스크롤 맛도 궁금해서요. 스크롤로 보시려면 애끌툰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애끌툰. 네, 알겠습니다. 애끌툰이라는 그 기독교 전문 플랫폼이 있는데 네. 거기 가시면 이 작품이 있습니다. 네. 신영 작가님께서 최고의 수염 작가상, 휘파람 작가상, 문철마상, 저 삼관왕인가요? 문철마상. 네. 좋습니다. 그리고 해외 작품상은 네. 이 침묵 공장이라는 작품을 받았는데요. 여기 있습니다. 쌍드린 레벨 테아 로즈망 작가가 만들었습니다. 네. 이 작품은 일단 앙굴렘 2022년 수상작이기도 하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게 아동 성폭력 문제예요. 네네네. 그래서 작화의 완성도도 일단 굉장히 높고 표현도 굉장히 적나라한데 동화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이 더욱 더 잘 부각되는 네, 그런 작품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앙굴렘에서 받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고요. 네. 약간 불편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작품이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불편하지만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을 불편함을 못 보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어법을 쓴다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런 어법을 쓰기 때문에 상을 주는 거거든요.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게 또 만화가 가진 위대함이기도 하고요. 맞아요. 그렇죠. 부천 만화대상 지금 또 그걸 하고 있어요. 인기상 투표를 하고 있어요. 네네네. 이 상은 전문가들이 뽑아서 주는 상이고 인기상을 직접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그 후보작이 그렇죠. 공개됐고 그거를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거기서 검색하시면 그 상품도 걸려 있고요.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여러분이 뽑은 작품이 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온라인 독자 만화 대상 같은 거죠. 그렇죠. 네네네. 그런 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